안녕하세요, 먹셀입니다. 2021년 10월 30일에 흑색산화피막 작업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그때는 철솜을 사용하여 흑색산화피막이 가능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원리는 같지만 철솜을 사용하지 않고 얼룩 걱정 없이 큰 사이즈의 산화피막 작업도 가능한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연산입니다. 350ml 테이크아웃 컵입니다. 일회용 숟가락 기준으로 5스푼을 넣어줍니다. 5스푼이면 물 100ml 정도의 부피입니다. 물을 250ml 정도 부어 구연산을 녹여주는데 부피 기준으로는 구연산의 약 2.5배 정도이고 조금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염화나트륨이 99.8%라고 하는 정제소금입니다. 구운 소금이나 죽염은 pH가 8 이상으로 알칼리성이니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꽃소금, 천일염, 정제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티스푼 하나를 넣어줍니다. 소금은 전자의 이동을 도와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구연산의 부피 기준 1.5배 정도인 150ml 정도를 넣어줍니다. 구연산과 물, 과산화수소의 기준 비율은 1대 2.5대 1.5입니다. 하지만 정확할 필요는 없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못 쓰는 철을 가열하여 만들어 놓은 용액에 담궈줄 것입니다. 200에서 300도 정도면 되니 부어 가스렌지에서 하셔도 됩니다. 철의 색상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사이가 될 때까지만 달궈줍니다. 뜨거운 철이 닿는 순간 표면과 인접한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뜨거워진 용액이 철 표면에서 빠르게 철이온과 반응하면서 용액의 색상을 바꿔버립니다. 철을 처음부터 그냥 담궈두게 되면 이 과정은 느리게 진행됩니다. 앞으로 산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용액의 색상은 점차 콜라색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피막작업을 위한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고탄소광인 쇠톱날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궈두면서 산화피막이 생성되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회색에서 검은색까지 나오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탄소량이 많은 고탄소광일수록 검은색 피막이 나오고 영광일수록 회색 피막이 나옵니다. 우선 영광 먹가지를 담궈보겠습니다. 처음 담궜던 고탄소광인 쇠톱날을 꺼내보겠습니다. 고탄소광의 산화피막은 처리 시간에 따라 검은색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 조절을 하면 회색부터 검은색까지 피막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을 준비해줍니다. 물에 헹궈주고 표면을 닦아서 다시 산화피막 작업을 합니다. 영광은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냥 회색입니다. 고탄소광 몇 가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커터칼 날도 고탄소광입니다. 커터칼 날의 재질은 대부분 SK5에서 SK2, 3 계열의 탄소 공구광입니다. 용액이 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판금용 탄소광 자가 클린징 너트입니다. 정글도 만들 때 잘라놓은 톱날 조각입니다. 20분이 더 흘렀고 용액도 콜라색과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영광이라서 계속 담궈놨어도 어두운 회색으로 밖에는 산화피막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탄소광인 커터칼날은 검은색으로 산화피막이 생성되었습니다. 톱날 조각도 고탄소광이라서 검고 예쁘게 산화피막이 입혀졌습니다. 쇠톱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라서 회색입니다. 황금용 탄소광 자가 클렌징 너트는 고탄소광으로 까맣게 잘 나왔습니다. 제대로 헹구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로 해야 하고 바로 물기를 말리거나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일을 발라주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피막이 안정됩니다. 아직 물기를 닦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고탄소광은 산화피막이 검게 나올 수 있으나 저탄소광인 영광은 회색 산화피막까지만 가능합니다. 피막 작업 후 세척을 제대로 안 하시면 이렇게 빠르게 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대로 다시 한번 산화피막 용액에 담궜다가 꺼내거나 철솜으로 문질러 주시면 간단히 없앨 수 있습니다. 오일까지 다 발라주었습니다. 이전 방법에 비해 얼룩 걱정 없이 큰 사이즈도 작업이 가능하고 철솜도 필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반응하는 용액이라서 피막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리실 때는 물에 조금씩 희석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탄소광에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